이거 진짜 처음 해보거든, 메모리에다가. 이거는 진짜 어떻게는 꼭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한번 해보라고 진짜 느껴봐야 돼. 안녕하세요, 모발이 여러분. 내주자의 박내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 머리가 되게 짧아요. 탈모는 아니고 헤어를 하는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제 머리 만지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5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셀프 손질하는 법을 제가 항상 말씀으로만 드리는데 이거다. 제가 가발을 쓰고서 머리 스타일링을 내가 직접 한번 해보자. 이 모발이 분들이 얼마나 힘든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제가 잘할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망칠 수도 있지만은 한번 가발을 쓰고 제 머리에다 셀프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자를 벗고 셀프 머리가 짧습니다. 자, 오늘도 유림이가 저를 도와줄 건데요. 나도 솔직히 유림이 앞에서 내가 이걸 할지 몰랐다, 진짜. 내가 유림아.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유림이가 좀 많이 도와줄 거예요. 저희가 준비한 가발은 이건 100% 휴먼헤어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아이롱하거나 그런 거에서 다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100% 휴먼헤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가발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자자. 그리고 아, 나 되게 어려진 것 같아. 네, 약간 어려진 것 같아. 갑자기 되게 어려진 것 같아. 이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머리빨이라는 게 이렇게 딱 있나 봐. 자, 우선은 저도 이 가발 썼는데 이거 너무,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여러 번. 자, 우선 오늘 제가 저희 모발이 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는 제일 많은 거, 고데기. 저희 샵에서는 보통은 이제 매직기라고 많이 부려요. 매직 스트레이트 펌 아니면은 뿌리 볼륨을 잡거나 곱슬기를 필 때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정식적으로 저희가 말할 때 이제 플랫 아이롱 요걸로 제일 많이 쓰고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를 손질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모발이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보통 저희가 온도를 할 때는 170에서 180을 맞추고 들어가요. 180 하면 되게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만 뜨겁지 모발을 한번 잡고 나면 이 열이 모발에 다 가기 때문에 열이 확 식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170에서 180 정도 가봐요. 그리고 모발이 좀 손상이 많이 됐다 싶으신 분들은 한 150에서 160 정도라면 괜찮을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는 그냥 긴 말 없겠습니다. 머리 손질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머리를 그냥 딱 반으로 나누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반을 딱 나누시고, 그리고 머리를 샴푸를 하고 바로 머리 손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일 주의할 점 첫 번째 하나는 머리를 바싹 말려주셔야 돼요. 이 모발 속 안에 큐티클 안에 수분기가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컬도 안 예쁘게 나오고 머리가 더 건조해서 머리가 타거나 오히려 손상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항상 머리는 꼼꼼히 잘 말려주신 다음에 해주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머리 할 때 첫 번째, 한 번에 머리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우선 초벌. 저희 옛날에 막 삼겹살도 막 초벌구이 하잖아요. 머리를 전체적으로 한 번씩 훑어주세요, 이렇게. 모발 속 안에 수분기를 날려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씩. 그러면서 이제 끝에를 살짝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모발 끝에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잡고 보이는 데만. 이렇게 한 번씩 살짝.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머리도 다 내려오신 다음에 내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끝에를 살짝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야. 벌써 머리 야 끝났는데? 오늘의 영상 끝. 야 이거 셀프 스타일링 하기 쉬운데? 이렇게 딱 C컬. 그럼 이게 벌써 스타일 하나 끝났어요. 난 조금 더 꾸미고 싶다, 웨이브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제 이 가발은 층이 나 있는 약간 레이어 형태예요. 이렇게 딱 층이 이렇게 나 있으시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머리를 전체적으로 다 웨이브를 넣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겉에단부터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이 끝에를 넣는 이유가 뿌리부터 제가 이렇게 다 넣잖아요. 머리가 더 커 보여요. 막 땡글땡글하게 막 스프링같이 돼요. 끝에를 먼저 제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하나 끝났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뒤를 딱 꼽아요. 뒤에 머리 딱 이제 앞에 머리만 이렇게 딱 하나 빼주시는 거예요. 고개를 여기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요거를 뒤로 이렇게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머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다들 한 방향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잡고 똑같이 이대로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시죠? 다음번은 앞으로 똑같이 세로로 한 바퀴 꽈서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웨이브가. 야, 이거 쉬운데? 약간 방향 때문에 좀 어려워지는 거 같아. 그지? 응. 내가 봐도 그런 거 같아. 매직기가 가는 위치는 얼굴을 딱 십자가형으로 봤을 때 가로가 아니라 이 세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선 부분 있죠? 접지 부분. 이 선 부분은 항상 위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가 빠지는 방향하고 제가 항상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자, 첫 번째는 뒷방향으로, 그 다음은 앞방향으로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두 번째는 아래로 자 이렇게 한 번씩만 꽈서 이렇게 살짝 내려주신다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앞에만 해놓으면은 끝나요. 그 다음은 겉에 땀만 똑같이. 모발이 분들이 이걸 보고 똑같이 따라하면은 똥손 탈출. 그래 똥손 탈출. 야, 나 생각으로 난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모발이 분들한테 항상 스프레이를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스프레이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머리를 이렇게 한번 잡고 나죠. 정전기도 생기고 항상 좀 머리 자체가 많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특히 습한 날도 그렇고. 스프레이는 디자이닝 스프레이라고 저희가 많이 말해요. 강력 스프레이는 뿌리게 되면은 뭐라 딱딱하게 굳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딱하게 굳거나 그러진 않아요. 손에 살짝 뿌려서 특히 이런 브랜나루랑 이 페이스라인 쪽에 이렇게 볼륨을 뿌리만 이렇게 한 번씩 잡아놓게 되면은 볼륨도 많이 안 죽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스타일링을 좀 낼 수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그러면은 물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결 웨이브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한 번씩 훑어주면서 모발 속 안에 있는 수분기를 좀 없애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우 머릿결 이렇게 야 윤기가 너무 좋은데? 자, 물결 웨이브는 대신에 조금 더 손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슬라이스를 조금씩 나눠주셔야 돼요. 처음에 이쪽 웨이브 같은 경우는 겉에만 넣으라 그랬잖아요. 물결은 속 안에부터 넣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단을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해요. 단을 여기서는 머리가 이렇게 이런 웨이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중간에 하나 머리를 어디를 넣을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가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약간 좀 꺾였지 그지? 근데 반대 쓰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 아 이게 더 편하다 확실히. 이게 더 편하다. 이렇게 맨 처음에는 어디에 물결이 웨이브가 들어갈지 딱 나눠주셔야 돼요. 거를 보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지? 너무 많이 하면은 꼭 망쳐. 딱 세 개의 벽돌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아 맞다 야 안 됐으니 훨씬 편하다. 야 그럼 별거 없네. 이렇게 하나를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 머리는 항상 머리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손코 위에 딸. 이걸 할 때는 눈썹 위로는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항상 웨이브가 들어갈 때는 눈썹 말고 하나 둘 셋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야 뭐 쉽네.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내가 좀 더 내추럴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물결에서 이 간격을 조금 더 작게 주시고 나는 정말 살짝만 손질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간격을 조금 더 넓게만. 약간 진짜 처음에 모든 내 머리에다가 특히 남자 미용사들한테는 꼭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느껴봐야 돼. 이 스타일링 이거보다 머리를 길면 정말 따뜻하구나. 비니 쓴 것보다 더 따뜻해요. 지금 막 털모자 쓴 것 같아 지금. 이러고 태어나셔야 돼. 이러고 나 이거 큰일 나. 경찰 따라와. 만약에 유리마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말리기만 해도 스타일링을 잡을 수 있는 펌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펌을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끝에 자체가 이제 컬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이 셀프 스타일링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스타일에 맞게 파마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손질하기 편하게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마무리로는 에센스 오일이 좋지 않을까. 오일만 그냥 부시하지 네. 않게 네. 살짝만 발라주는 거 그죠? 그럼 유리만 네가 나 머리 좀 한번 발라주고 끝낼까 오늘? 네이프부터 이렇게 바르면서 야 근데 한 번 더 느낀 게 왜 머리를 묶는지 알 것 같아. 진짜 시원해. 와 이 느낌이구나.
자, 제 오른쪽은 물결 웨이브, 왼쪽은 여신 웨이브. 어때요, 유리마 누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진짜 걱정을 했거든요. 어젯밤에 잠깐,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가발 쓰고 그랬는데, 오늘 막상 해보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저희 모발이분들 다들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 봉고데기로 하는 법도 좀 제가 진짜 연습 없이 처음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었어 오늘. 완전히 근데 오늘 너무 예뻐지신 것 같아요. 다음에 이렇게 칼라렌즈도 끼고 메이크업도 받아봐야겠죠. 남자 디자이너분들은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배우는 게 많으실 거예요. 느끼는 게.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은 저희 내 주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They say I'm acting crazy, but I just wanna lie in the sun.